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이영애 씨하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서보는 거는 JSA 공동경비구역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요. 친절한 분들씨로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타시고 올해 정말 남다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영애 씨. 예, 감사합니다. 저도 달콤한 인생 너무 잘 봤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나저나 뭐 달콤한 인생도 달콤한 인생이지만 그 이영애 씨의 그 너나 잘하세요 만큼 뭐 멋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직접 이영애 씨한테 너나 잘하세요를 들어보면 앞으로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저 잘할 자신 있거든요. 병헌 씨 잘하세요. 그럼 이제 신인 여우 상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쟁쟁한 실력의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선배로서도 아주 기쁘고 그리고 또 어떤 후보의 배우가 여우 신인 여우상을 탈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영애 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할 그런 기대주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2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신인 여우상 후보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쟁쟁한 후보들이십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저는 아직도 이분만 보면 무서워 죽겠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씨.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연방의 주인공은 이영애 씨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영애 씨는 친절한 금자씨에서 철저히 복수를 준비하는 강인한 성격의 역할을 맡아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영애 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의 그 이금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룡 영화제가 저를 너무 놀래키네요. 사실 제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친절한 금자씨는 저한테 어떤 배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혼신의 연기를 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보시고 또 실망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JSA 이후로 두 번째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금자 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조명 감독님, 촬영 감독님, 그리고 스텝 하나하나 그 모든 분들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 잘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한 금자 씨 모든 스텝분들한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도와준 마연희님 그리고 이주열님 오늘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을 해주신 팬 여러분한테도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힘든 중에서도 격려를 해주신 가족들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영애 씨 아름다운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만큼 아름다운 순간이죠.